보험 숙소 연가 22년 음력 5월 29일에 해가 뜨니 김동기 여사님의 구속력이 흔이리라 방언이 여려하여 구세 평상 다가오니 인생 칠십 고래가 이제는 옛말이네 망백이 되셔서나 청정하고 정정하니 공자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새롭구나 지자요소 인자요산 지자도 인자정하고 지자는 즐기고 의지니는 오래 산다 대성인의 은사는 한시에 어김없네 화세상 사람들아 이내 사연 들어보소 안동포조 구성인문천계생생 후예로서 안동지대 한실에서 불사장을 하시던 부모님의 호남의 종주의 딸로 태어나니 관석같이 경고하고 연원기품 신주에서 두목같이 화초같이 손바닥이 손일대에 신기한 음식들은 우선으로 맛을 보고 집안에 기동여로 불발불일 없었다네 당초같이 푸른 시절 꿈속처럼 지나가고 만노래 염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성지하 혼양에도 비필할 수 없었나니 내게 신생 태어나신 노송경의 후손으로 관옥 같은 관원장도 미남자를 만났는데 나는 본래 경문없고 미소한 사람이나 그늘 깊은 조상세덕 구멍봉 덕분으로 인체 있고 글씨 좋고 신덕 있고 은사 좋은 오덕을 고루 갖춘 뜻바군 자기 때문에 이웃 딸내 시아반님 불하진님 되었으니 시대관담이시길세 나는 방년 19세 시댁에서 보내오신 신부 헌수 물목보니 상단 분홍 육동 치마 호박단 저고리에 하단 분홍 시세오리 상하의 일습에다 검은색 후단 치마 붉은색 후단 저고리 치고운 반지 은비면은 채색도 조홀치고 용대를 갖추어서 올예식을 치를 시에 친정들은 마당에서 차리치고 예식하니 19살 새아시야 멋모르고 시집가나 시름건지 좋은건지 그를 없이 절을 하네 초래 후에 1년 동안 친정에서 지내면서 양궁께서 오시는 날 손꼽아서 휘두르다 흐르던 시대로 신명 갈날 닥쳐오니 치수도 모르면서 구고양의 크로 찍고 시산촌 치수모님 영성으로 보내물 자로 재고 가위로 말라 잔줄루리지래 기똥병은 나무지게 인두질로 따려내고 호청은 숯털 골라 다리미로 주름편이